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여의도는 하이데거가 말한 그 유명한 명제,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존재론 쪽으로 가장 멀다라고 하는 이 존재와 시간, 현존재 분석론을 설명할 때 독일어 원문의 43페이지에 나오는 끝부분에 나오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깊은 신학적, 철학적 의미가 있는, 그래서 존재와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이 명제를 따로 분석하면서, 특히 하이데거가 이걸 설명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들고 나옵니다. 거기에서 라틴어로 바로 갈겨버리는데, 이 부분에 집중해서 얘도는 여러분들에게 존재와 시간 전체를 관통하는 이 명제,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다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 명제를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강좌겠죠, 그죠?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as Ontische Nächst ist das Ontologische Fern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 말장난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다. 아, 하이데거가 관심을 가지는 게 존재론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 그죠?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다. 아,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이거를. 대한민국에 여러분. 이거는 신학하고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존재와 시간을 읽을 때 여러분들을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 예도가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좌를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했는데, 그 1차 자료 강좌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해명하지 못했어. 예도가 따로 하는 거고, 아마 내일부터, 이번 주에부터 존재와 시간 1차 자료 강좌 56번째 강좌를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간간이 이런 단편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존재와 시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거는 하이데거한테서는 두리히 슈니틀리셔 알테클리카이트예요. 그게 평균적 일상성이야. 우리가 보통 우선 대개, 하이데거의 용어입니다. 우선 대개, zum nächst und zum meist. 우선 대개 우리가 빠져 있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평균적 일상성이죠. 그렇다 그러면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다라는 건, 이게 어려운 거, 이게 요 부분이 어렵다고. 그게 존재적으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일상성이에요. 우리의 일상성인데, 이 우리의 일상성에 빠져서 다 살아가. 철학자도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일상성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으면, 스님도 그렇고, 성직자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부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부 다가 일상성이 없이는요, 자기의 본래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은 자기의 본래성, 자기의 깊은 자아 속에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본래적 실존을 하는 이런 직업을 가진 이런 성직자들과 수도승들 역시 자기의 일상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벗어나서 자기를 망각하고 살아가야만이 자기의 본래성도
드러나는 것이고 본래적 삶을 찾은 자도 일상성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베드로가 다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본 베드로가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일상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그의 본래적 실존의 삶을 사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서 해명이 어려워. 이게 어려운 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백록의 어떤 그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고백을 라틴어로 갈기고 있다니까. 여러분 독일어가 아니에요. 라틴어로 쓰고 있어. 그 부분을 해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불안을 통하여 죽음을 앞질러 보고 거기서 양심의 소리를 듣고 본래적 실존으로의 기획투사 결단을 하는 그 지점까지 죽음을 앞질러 보는 이러한 실존 논적 자아를 발견할 때까지의 그 긴 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처음부터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왜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는 자가 몇 명 있겠냐고요.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떼내서 예도가 단편 강좌를 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을 예도가 지금부터 하이데거의 원문을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어느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걸 설명하는지를 캐치를 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이데거의 전체적인 실존론적 현존재의 분석론 전체를 통하여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번역서 안 들고 있어요. 번역서를 가진 분들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독일어 원문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와 시간 보이죠? 이 존재와 시간에 독일어 원문에 정확하게 어디에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은 43페이지 끝에서 한 10번째 줄, 끝에서 3번째, 4번째 줄에 나와 있어. 자, 읽으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Das Ontische Nächst und Bekannte ist das Ontologische Fernst. 이렇게 나와 있고, Un Erkannt und in seiner Ontologischen Bedeutung ständig Wiebelzähne.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번역하겠습니다.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것과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리 있으며 인식될 수 없으며 그것의 존재론적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건너뛰어져서 보여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탁월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다음과 같이 질문할 때 Quid autem propin quiusum meipso mihi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 이건 뭔가 하면 라틴어로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에고 캐르테. 에고 캐르테 페이지를 또 넘겨야 되잖아, 그죠? 페이지 에고 캐르테 44페이지입니다 존재와 시간 독일어 원본. 라보로 히크 에트 라보로 인 메입소 이렇게 나와 있어. 나는 여기에서 노동을 하고 고군분투하고
그리고 나 자신 안에서 고군분투합니다. 노동한다는 거야. 이 라틴어 단어 라보로는 영어의 레이벌 알죠? 레이벌. 고군분투하며 노동하는 거. 그죠? 그리고 팍투스 숨 미히테라 디피쿨타티스 에트 수도리스 님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뭔 말인가 하면은 나는 나 자신에게 나는 나 자신에게 디피쿨타티스 트러블 영어에 그죠? 어떤 고통, 어려움의 영토가 되었으며 과도한 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나 자신에게서 어떤 어려운 문제투성인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영토가 되었으며 나는 과도한 땀과 같은 그러한 것이 되었다는 거야. 나 자신에게 있어서. 그 뭐야? 나는 하느님의 어떤 그러한 나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그 하느님의 그 처소, 신이 내 자신의 내면. 이거는 뭐예요? 예도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시간론을 따로 강의를 열었잖아. 거기에 보면은 인간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신을 볼수 있고 거기에서 나 자신의 자아와 함께 일치하는 신의 영역을 내 내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신플라톤의 플로티누스의 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내 영혼 속에는 신이 함께 거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세계의 어떤 그러한 일상성에 빠져서 욕망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계의 어떤 그러한 먹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의 내면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그러한 하느님의 어떤 영역을 나는 망각하고 사는 거야. 이해가 돼요? 야, 여기 하이데거가 이걸로부터 본래적 실존으로 가는.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야. 나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정말 기독교는 깊은 의미가 있어. 이런 원어적인 거는 그 고백록에서.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죄를 고백하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나는 거기에서 영혼의 평화를 얻고 영혼의 어떤 그러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나의 죄와 나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이런 삶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이 세계에 빠져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의 내면 속에는 나 자신의 순수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나는 잊어버렸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테라 디피쿨타티스, 어려움의 영역들, 고통과 트러블의 영역. 나는 그러한 어려운 힘든 상황에 내가 빠진 이유는 뭐죠? 내가 이 세계 안에서 하느님을 추구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버리고 이 세계의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그런 삶에 빠져서 내가 나 자신을 망각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존재와 시간이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대답해야만 한다면 이 어거스틴의 질문과 응답은 바로 존재적이고 전존재론적인 자아의 불투명성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더 높은 정조로 이 존재자를 그의 현상적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 방식 안에서 이 존재자를 놓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특징 안에서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존재론적 과제에도 이 어거스틴의 말은 적중되고 있다. 이제부터 얘도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틴어를 다 설명했죠. 나는 나 자신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이 세계에, 그래서 나는 나 자신 안에는 뭐죠? 테라 디피쿨탓. 그러니까 타티스, 그러니까 어려움의 영토가 내 내면 속에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거야. 나는 나를 모른다는 거야.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야. 아, 여러분, 여기에서 그게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것은 무엇인가? 아, 여러분, 그게 뭐야? 나는 이 세계의 고뇌 속에 빠져서, 죗된 삶에 빠져서, 그죠? 나는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는 이 세계에 빠져 있음의 실존, 테라 디피쿨 타티스의 영역에 나는 빠져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자, 지금부터 해명합니다. 이제부터 존재와 시간을 듣고 지금부터 요 부분을 해명하면서 요걸 이해시키면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전체의 구성을 지금부터 해명하도록 할게. 그 뭐예요?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평균적 일상성이야, 여러분. 평균적 일상성이 뭐야? 두르히 슈니틀리히어 알테클리 카이트가 뭐야? 배려야. 배려와 심려야. 이 세계에 내가 우선 되게 살아가는 방식, 이게 뭐예요? 내가 도구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출근해야 돼. 이건 알베르 까미의 뭐죠? 그 시지프의 신화의 앞장면에 나오는 거야. 이건 하이데거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게 뭐야? 내가 전철을 타고 월화수목금토 전철을 타고 내가 직장 생활에 왕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월화수목금토 나의 실존의 상황에서 일상성에 빠져서 나는 나의 직업적 삶을 살아가. 나는 망치질을 하면서 목수가 되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학교에 가 강의를 하고 빵을 사서 집에 와서 요리를 해서 먹고 그런 식의 일상성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나에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뭐예요?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 나는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나 이러한 가까이 있으면 존재론적으로는 가장 멀리 있다는 거야. 그건 뭐야? 나는 나 자신을 이러한 일상성 안에서는 나 자신을 망각하고 있거든요. 나의 본래적 실존을 잊어버리거든.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나 자신을 망각하게끔 만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상성에서 우리는 돈과 명예와 내가 눈에 좋은 것들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자들은 죽음을 앞질러 볼 수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어.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의 신화의 앞쪽에 나오는 월화수목금토 빠져서 계속해서 살아가. 나는 거기에는 나 자신이 없어. 그러나 어느 날 나는 왜? 라는 질문을 던져. 똑같아요. 하이데거랑 알베르 까미가 갖고 간 거겠죠. 그러다 어느 날 불안이 찾아와. 그러다가
불안이 찾아와서 나의 실존을 뒤흔들 때 지금까지 나에게 가장 유의미하고 하이데거적 용어로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상성, 돈과 명예와 부와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의미하게 보여지면서 회색빛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이제 죽음이 나의 앞에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 이제 나의 그 죽음의 유한성, 나는 언젠가 지금 일상성에 빠져있는 그 가까이에 있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발견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어거스틴의 용어로 내 내면에서 힘든 것, 인생의 어려운 것들의 영토가 내 자신 안에 있음을 보기 시작해. 그리고 이 빠져 있음의 상황을 목격하고 이제는 죽음을 앞질러 보고 양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어거스틴의 용어로는 고백을 하고 이제는 내 내면에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가장 가까운 신과 함께 나 자신의 본래적 자아를 보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건 뭐야?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게 바로 이 자아라는 거예요. 이제 하이데거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라틴어 계열 질문은 뭐야?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있는 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어려움의 영역. 내가 내 자신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먹고 살기 위하여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이러한 일상성에 빠져 있는 나 자신. 거기에서 나 자신은 가장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실존론적 분석에서 하이데거는 이 일상성이 건너뛰어졌는데 이제 자기는 이 일상성을 현존재 분석론에 포함시켜서 전체 현존재의 존재 의미인 뭐죠? 존재인 염려, 조르게 안에 이 일상성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빠져 있음이 현존재의 전체 존재 분석 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게 되고 이거를 건너뛰어진 것이 본래적 실존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러한 세계가 은폐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본래적 실존을 이 은폐되면은 일상적 세계가 드러나는. 그래서 은폐와 탈은폐의 변증법이 현존재 분석론에 그죠? 염려의 현존재의 존재인 조르게 염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현존재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이런 일상성에서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서 그죠? 죽음을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 죽음을 보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기까지 현존재는 은폐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먼 길을 돌아가는 그거를 존재론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하이데거가 지가 죽어봤어요. 그러니까 현존재의 인생 여정에 전체 구성을 하는 이러한 거를 존재론적이라 그러는 거야. 존재적은 뭐야? 내가 지금 당장 살아가는 거. 이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일상성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일상성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밥 먹듯이 이야기합니다. 본래성, 아이겐틀리히카이트, 비본래성, 운 아이겐틀리히카이트는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현존재의 존재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존재 현상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존재와 시간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 이런 본래성과 비본래성을 함께 갖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전체성, 간츠하이트는 바로 하이데거한테서 매우 중요한 거죠. 현존재 분석론 전체, 그게 뭐야? 조르게 염려예요. 그 안에는 일상성이 꼭 들어가 있고, 이러한 일상성과 본래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은폐와 탈은폐의 운동을 하는 게 바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 하이데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의 개념을 들고 와서, 그죠?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 우리의 일상성, 이것은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다. 그거는 나 자신의 본래적 자아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요 관점에서 존재와 시간을 다시 보시면은 전체 구성이 다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죠, 그죠? 저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 엄청나게, 뭔 말인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또한 예도가 도움받은 게 리케르예, 그죠? 리케르가 해석의 갈등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그 논문에서 이거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 틀거리를 갖고 보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 부분에서도 예도는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논문을 꼭 읽어보시면 이 존재와 시간의 어려운 이 부분이 확 열어 밝혀지면서, 하이데거 용어로 에어슐로센하이트 되면서 뭔가가 빛이, 존재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듯한, 그래서 그 의미가 확실하게 뭔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독일에 지금 살아있는 하이데거 전문가인 귄터 피갈과, 그 다음에 또한 그 뭐죠? 피갈이 쓴 하이데거의, 그 책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 지금. 예도가 그 댓글로 써놓든지 할게요. 그 책이랑, 그 다음에 또 전통론, 그죠? 전통론을 쓴 가다머 전문가가 또 있어요. 우리 선생 안드레아스 우얼스 존모의 어떤 그, 지금 친구죠, 그죠? 그분도 지금 갑자기,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하이데거의 개념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연관 안에서 해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런 어거스틴의 요러한 개념들이 하이데거에 빠져 있음, 페어팔렌에서 게레데, 잡담, 호기심, 그 다음 에메성, 쯔바이 도이티카이트, 이런 개념, 노이기열, 이런 개념들을 해명하는 데 있어서 그 본래성을 아마 하이데거는, 하이데거는 아마도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러한 공동체적 신앙으로부터 본래성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시사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통론. 예도가 사실은 번역을 시도하고 있는데 할 게 너무 많아서,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전통론. Traditions Rere. 그 전통론이라는 책에서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저자가 생각이 안 나. 응? 그런 것들로부터 전체적인 사유를 해볼 때 하이데거의 이 존재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존재론적으로 가장 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러한 근대 철학에서 자아를 직접 들어가서 인식론적으로 자아를 보는 이러한 철학, 이러한 투명한 의식을 밝히려는 이러한 후설의 인식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의 신학적 지식을 통하여 열어 밝히면서, 그죠? 이러한 것들은 먼 곳을, 그죠? 멀리 돌아가야, 그 현존재, 인간 존재의 존재 의미는 열어 밝혀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는 심려와 배려와 심려를 거쳐서, 그 다음에 타자의 세계를 거쳐서, 일상성의 세계를 거쳐서, 불안을 통하여 죽음을 보면서 자기를 앞질러 결단하는 양심의 소리까지 나가야 그 인간은, 그죠? 자기 자신의 본래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존재론적으로 먼 길을, 가장 먼 것, 온톨로기슌 네이스테스, 존재론적으로 가장 먼 길을 하이데거는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러한 인식론적 칸트와 후설의 철학을 넘어 존재론적으로 먼 길, 이것을 이끌어는 데뚜얼, 뭐죠? 우회로를 쳐서 돌아가는 먼 길을 갔던 겁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은 물러가겠습니다. 주스.